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폐막식 중계에서 도쿄 비장애인 올림픽의 모든 방송을 여기서 마칩니다라고 마무리해 화제가 됐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계기 제공과 함께 곧 개막할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제고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도쿄 패럴림픽에 86명의 대한민국 선수가 참가합니다. 그간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선수 모두 건강하게 기량을 펼치고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